여기가 전일 빌딩인데 문화복합공간으로 해서 광주의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 광주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건물이 굉장히 네. 예술적으로 그 스크린이 네. 막 움직이고 LED가 움직이고 네. 먼저 2층에 올라가면 만도를 소개할 수 있는 2층 가기 전에 네. 의상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광주 관광재단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인솔자 역할로 활동을 했어요. 의상은 박순려 선생님이 주신 겁니까? 그런 분하고 그런 느낌으로 월드컵 경기장 가면 이렇게 입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응원하려고. 고우시네, 고우시다. 아까라 치치, 아까라 촉, 아까라 치치, 촉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 해설사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자, 여기 이곳은 어떤 공간입니까? 광주 관광의 모든 관광 정보와 전남 22개 시군에 관한 여행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곳이고 다른 관광 안내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뭡니까? 작품들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군요. 예, 그래서 저기 보면 네온사인 저것은 이게 바로 환영의 물결이라고 환영합니다라는 뜻을 22개국의 언어로 그러면 네. 읽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은 환영. 그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닐까. 저거 아랍어도 있던데 아랍어 없습니까? 라따 라따 라따. 라따 라따 라따.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뭔 양반이야. 진실의 방으로. 지금. 근데 더 시원함을 느끼고 싶잖아요. 네네. 이 건물의 옥상으로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로 갑니다. 빠질 수 없지, 빠질 수 없지. 펜트하우스. 너무 좋다. 가보시죠. 너무 좋겠다. 광주가 다 보인다고. 와, 광주가 다 보여요. 네. 와. 우와. 와, 잘 해놨다. 자, 이곳이 전일집 2, 4, 5 건물의 전일마루 옥상입니다. 와. 야, 네. 유럽의 그 있잖아요. 그 광장 같은데. 그런 느낌도 나네요, 사실. 맞아, 야. 맞아. 아. 별이 다섯 개.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야, 파리의 루브르 광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광주가 훨씬 낫네. 와, 포토죠? 야, 광주다. 예술여행 광주로 오세요. 요즘 핫한 곳이죠. 핫하다고. 아, 광주도 가장 핫하네요. 예술과 또 달달한 커피와 차와 먹을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 가봅시다. 야, 그런 게 좋아. 마음에 약간 좀 여유를 주기. 저 시원한 거 아이스로. 정이 두고 말았네. 뭐지? 자, 이번엔 양림동에 있는 펭귄 네. 마을로 제가 이동하는데. 펭귄 마을? 어. 예전에 이 마을에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난 곳 그 집은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했던데, 여기서 촌장이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서 만드는 이 마을이 바로 펭귄 마을. 자, 그러면 우리 펭귄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 벌써부터 되게 이쁘다. 입구서부터. 이거 봐,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이거 버려진 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가스통. 아, 펭귄의 모양. 펭귄의 모양. 아, 이건. 야, 와, 우와, 우와, 이야. 어이가 없네. 야, 정크에 정말 매력이 있네요. 법도 불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밖에 안 돼. 자, 아니,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 법도 불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아니, 아니, 그건 어림없지. 그것은 아니지. 그것을 쌈에 붙어볼 수 있어. 아, 그렇지. 원조 발음으로 해봐. 해봐주세요. 어렵다. 자, 이것은 마스크 살짝 벗고 해야 돼. 살짝 해야 돼. 자. 으쌰. 너는 지그시 감고. 맵도 없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하. 너무 뺐다, 내가. 그렇지.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냥 쑥 걸어가면서. 시계 진짜 많다, 시계. 시계도 많고. 이곳에 있는 시계는 다 멈췄어. 그래서 시계가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진짜 우와 우와 대박. 스팀을 잡사 썼던 거. 우와. 어머,
이거 진짜 감성 돋는다. 볼거리가 너무 예뻐. 저런 거 구하기도 어렵네. 어찌. 야, 정겹다, 이런 골목, 진짜. 근데 이 모든 벽면 이런 게 네. 다 아트로 변했어, 아트로. 아, 진짜. 멈춤. 진짜 옛날 생각나구나, 나도. 맞아, 맞아. 어떻게 하면서 다 이렇게. 자, 어디다! 아, 제이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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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사진 보려고. 어, 닮았다! 어? 아니, 그런 얘기 하시면 돼. 아, 잠깐, 어디 맞아, 닮아 보여. 받아줄게. 어머, 이렇게 앉아서. 응, 제이오. 제이오 오빠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와, 조카 건 아닌가요? 아유, 오빠야. 아, 오빠예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아! 뭐지? 아, 여기가 인생샷이구나, 여기가. 한 번 더! 아, 내 눈! 아! 오빠, 잘 지냈지? 나 수빈이야. 꿈속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 조만간 만나? 안녕. 옛날 건물 네. 이렇게 또 리모델링한 느낌. 원래는 이 집 따로 요 집 따로예요. 아~ 벽이 있었는데 벽을 너무 없애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근데 여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수민이야. 옆집 오빠는 황영진 오빠야. 사랑의 속삭임을 벽 하나 놓고. 그럴 수밖에 없네. 옛날엔 그랬죠. 이웃사촌이 진짜 거의 친척보다도 가까웠죠, 예전에. 아, 난 이 골목 다니면 수빈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어, 너무 짜릿해, 이게. 몰래 하는 연애 있잖아. 아, 너무 좋아. 저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웠어요, 오빠. 아, 마셔, 마셔. 들어가있어. 야! 헐! 이것들이! 야! 수빈이! 오빠! 나 미쳐 울겠구만. 너희들 꼴 보고서 뭔 짓거리야? 아, 당장 들어와! 아니, 저. 아, 어떡해. 어떡해. 오빠 이제 와서 죽었다. 어떡해. 아직도 저 제정신 아니지? 오늘 약을 못 먹어가지고. 안 죽은 뭐 하냐! 오빠 미안해. 오빠 나 갈게요. 아, 맞겠다. 괜찮아, 수빈아? 엄마! 아휴, 저 어떡하지? 제정신 돌아와야 될 텐데. 쟤는 자꾸 저 누나한테 자꾸. 오빠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쟤는. 아, 참. 자, 두 사람 잡고. 네. 아, 오늘 정말 네. 재미있게 구경 잘했습니다, 아주. 아, 맛있는 것도 먹고. 네. 특히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게 네. 도청, 네. 옛 도청, 네. 그 전망대. 아,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 거기가 조금만 더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제가 가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본 것은 아주 작은 것만 본 것 같아요. 광주의 작은 것만. 여러분들 지금 뭐 광주가 엄청납니다. 지금 핫해졌어요. 큰일 났어.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네네. 광주를 정말 너무 좋은 도시, 예술 도시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마무리! 네. 여러분, 광주에 오시면 제이홉 오빠 사진 있어요. 납득이.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광주 오면요, 친하게 좋아라. 없는 것이요, 제발 오시오. 여러분, 제가 그 흥을 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만약에 피카소하고 반고가 광주에 살았다면 그들은 더 많은 작품을 내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저희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